안녕하세요, 쓰리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인천 구월동에 있는 쓰리팝 PC방인데요. 지금 제 손 위에 하얀색 큰 간판들 보이시나요? 신규 오픈이라고 하니까 엄청 기대되는데요. 저랑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고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런 게 보이는데요. 화이트 타일 위에 검정색 긱스타 로고가 박혀있어요. 여기 지금 타일도 보시면 무늬가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더 고급진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이런 게 있으니까 아, 내가 진짜 엄청난 PC방에 왔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입구 앞에 그랜드 오픈 배너가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CPU 사양도 적혀있어서 여러분이 걱정 없이 게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이밍 모니터가 있대요. 240Hz.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고의 인테리어, 프리미엄 팀룸, XX 핫도그와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솔직하게 리뷰 다 해드릴게요. 와, 여기 PC방 왜 이렇게 좋아요? 엄청 시원하고 쾌적하고 먹을 것도 엄청 많은데요?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해드릴게요.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이렇게 카운터하고 주방이 있는데요. 보시면 실버톤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어요. 이게 자동 반사판 효과를 주니까 매장이 더 환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모니터가 3개 있는데 XX 핫도그의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미지 메뉴로만 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PC방답게 영상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더 군침 돌고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긱스타 PC방 9월점이라고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써 있어요. 이벤트도 자주 진행하니 만관부라고 써 있는데 저희 9월점 사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PC방은 소통하는 PC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고 많은 이벤트도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PC방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카운터 바로 앞에 이렇게 냉장고하고 과자가 진열돼 있는데요. 냉장고 지금 보시면은 음료가 굉장히 많죠.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예쁘게 정렬이 돼 있어요.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정렬이 돼 있어서 더 먹고 싶어지는 것 같고요. 옆에도 보시면 과자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과자 부족하지 않게 가득가득 채워놨으니까요.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과자 진열대 옆에 여기 손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무인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102석 있네요. 여기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서 이용요금을 충전을 하시고 PC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매장 전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엄청 넓지 않아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양팔을 뻗어야 닿을 정도로 좌석 간의 거리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래서 비좁게 지나가는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모니터가 32인치 대형 모니터예요. 여러분들이 큰 화면에서 게임을 즐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큰 모니터가 있는 일반석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굉장히 비싼 모니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러 가실까요? 그 비싼 모니터가 바로 BenQ e스포츠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무려 240Hz나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여기서 게임하면 페이커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BenQ 모니터인데요. 이렇게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고 세로로 회전도 되는 모니터고요. 이거는 무려 240Hz를 지원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버워치나 배그 하시는 분들 꼭 벤큐존에 앉으셔야겠어요. 제가 이 푹신한 의자에 한번 앉아볼게요. 오! 딱 보기에도 쿠션이 빵빵하죠? 우와! 너무 편해요. 역시 의자는 뭐다? PC방 의자다. 지금 이렇게 푹신푹신한데 앉아있으니까 허리도 안 아프고 엉덩이도 안 아파서 진짜 오래 게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고3 때 이 의자에 앉았더라면 더 오래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PC방이라 그런지 의자에 꺼짐도 하나도 없이 푹신함이 살아있고요. 향긋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의자 관리 정말 잘하시나 봐요. 여기 보시면 책상 위에 쿨러가 붙어있는데요.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많이 열받으셨죠? 여기 PC방은 에어컨도 빵빵하고 여기 책상 위에 쿨러가 있어서 게임하다가 열받으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에코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 무슨 무선 충전기가 있는 PC방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도 한번 충전시켜볼까요?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충전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뭐 게임하다가 연락 오는 거 확인하기도 편하겠는데요? 이 하얀색 사운드바도 긱스타 제품이고 키보드도 긱스타 제품입니다. 제가 핑크색을 또 좋아하는데 왠지 저를 환영하려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다 깔맞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마우스는 유명한 로지텍 마우스입니다. 그리고 장패드도 이렇게 길쭉하게 긱스타 제품으로 돼 있어요. 키보드 핑크하고 장패드 핑크 이렇게 깔맞춤을 한 게 좀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헤드셋은 해커의 제품인데 이것도 핑크핑크해요. 왠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와, 이거 진짜 편한데요? 귀에 딱 붙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흘러내릴 걱정 없이 귀에 착붙이에요. 이걸로 게임하면은 적의 발소리 다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매장의 끝쪽인데요. 지금 이렇게 매장 인테리어 한번 둘러봐 보세요. 굉장히 넓고 여기 벽에 보시면 블루톤으로 돼 있어요. 블루톤에 실버 긱스타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해놔서 그런지 매장이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요. 여기가 굉장히 넓어서 정말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장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화이트 톤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화사한 느낌을 주고요. 아까 벽에서 블루색 보셨죠? 여기가 블루, 화이트,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인테리어를 꾸렸는데요. 심플 이즈 베스트, 심플함에 포인트 컬러를 두 개를 넣으니까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제 옆에는 거울도 있는데요. 무슨 거울인지 한번 볼까요? 벽면에 거울이 붙어 있어서 매장이 두 배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저처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멀리 화장실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단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분들 9월동으로 데이트 많이 오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런 커플분들을 위해 커플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 옆에 두 자리를 커플석으로 해주셨는데요. 기둥으로 막혀 있어서 몰래 뽀뽀해도 안 들킬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꼭 오고 싶어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저랑 여기서 같이 게임하실래요? 자, 그리고 PC방 한켠엔 이렇게 흡연실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통유리로 돼 있어서 굉장히 넓게 돼 있고 제가 비흡연자여서 이 담배 냄새에 굉장히 예민한데 이렇게 문 바로 앞에 있어도 냄새가 전혀 안 빠져나와요. 그건 바로 흡연실 위에 환풍구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환기도 잘 되니까 비흡연자분들도 편안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동 스리파 PC방의 하이라이트 바로 팀룸입니다. 우와! 여기 보시면 다섯 좌석씩 나눠서 팀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팀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부실골팀 그리고 플래티넘팀 더 뒤로 가면 다이아팀 있고요. 마스터팀 있습니다. 저는 마스터가 되고 싶으니까 마스터팀으로 들어갈게요. 예스! 자, 이렇게 제가 팀룸에 들어와 봤는데요. 보기보다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의자를 뒤로 쭉 빼도 충분할 만큼 공간이 넉넉하고요. 여러분들 롤 5인 큐 많이 하시죠? 친구분들하고 5대5로 나눠서 게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막혀 있는데 위에 에어컨이 있고 환풍구도 있어서 답답함 없이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PC방에 손님들 많으면 굉장히 시끄러울 때 많잖아요. 여기는 문을 닫으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어서 소음도 차단되고 오롯이 게임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 팀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랑 5인 큐 돌리실 분 네 분 구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매장이 왜 이렇게 시원한지 알았어요. 천장 한번 봐보실래요? 천장을 보시면 바람이 네 곳으로 나오는 에어컨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원하죠, 여러분. 그리고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빵빵하게 안 트는 매장도 많은데 역시 9월동 PC방은 고객을 생각할 줄 아는 PC방이네요. 이제 여름엔 은행 말고 PC방 어때요? 여러분, PC방 주방이 깨끗하지 않다는 편견은 버리세요. 여기 9월동 PC방 주방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인테리어가 일단 블랙 앤 화이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요. 조리기구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 있어요. 보시다시피 주방도 엄청 넓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조리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시면 후다닥 나온답니다. 제가 주방기구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PC방 오시면 어떤 음료 가장 많이 드세요? 저는 커피를 많이 먹는데요. 여기 9월동 스리파 PC방에는 엄청나게 비싼 커피머신 기계가 들어있어요. 사실 아까 한 잔 주셔서 아메리카노 한 입 했는데 진짜 너무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들도 구월동 쓰리파피 씨방에 오시면 맛 좋은 커피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는 밥통 두 개가 있고요. 렌지 세 개가 있네요. 음식이 굉장히 빨리빨리 나올 것 같죠? 보시기에 외관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여기 이쪽에는 튀김기가 두 개가 있고요. 이 옆에는 음료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돼 있죠. 밑에 뭐 음료 한 방울 묻은 거 없이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쪽에는 일회용 컵들 이렇게 있고요. 설거지 거리를 담을 수 있는데 언제 이렇게 미리미리 설거지를 하셨는지 굉장히 깨끗합니다, 주방이. 여기에는 라면 기계가 있는데요. 라면 기계가 두 개나 있어서 굉장히 음식이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주방에 주방 도구 하나도 아낌없이 가득 채워 넣어서 음식이 정말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손님들을 생각하는 구월동 쓰리파피 씨방 최고! 아참! 그리고 여기 구월동 쓰리파피 씨방에 있는 특별한 라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먹어볼게요. 자, 이제 요금을 충전하고 게임을 한번 해봐야겠죠. 과연 구월동 쓰리파피 씨방은 게임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2시간? 1시간?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저 뭐 좀 먹어도 될까요? 먹을 거 먼저 주문해볼게요. 메뉴는 아까 특별한 라면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먼저 찾아볼게요. 이건가 봐요. 대박라면.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주문 목록에 추가. 그리고 쓰리파피 씨방에 왔으면 XX 핫도그 안 먹어볼 수 없겠죠? 핫도그 세트도 같이 주문해볼게요. 이제 캐릭터 골라볼게요. 저는 별을 닮아 예쁜 애들이 좋아요. 얘 예쁜데? 얘 뭐하는 애지? 모르니까 패스. 저는 이 친구 하겠습니다. 미스포츠 닮았나요? 렛츠고. 일단 지금 보시면 모니터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게 어디서 오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어디야? 제 무빙 어때요? 화려하죠? 마우스도 너무 가볍고 그래서 무빙 치는데 아주 그냥 쉽습니다. 어디 보이세요? 화려한 무빙. 그리고 이 사운드바에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적이 저를 기습한다고 해도 저는 속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스킬을 써보고 렉이 걸리나 안 걸리나 확인을 해볼게요. 오! 잘 나가는데요? 오! 스킬 굉장히 빨리 나가는 거 보이시죠? 와, 스킬 끊김없이 진짜 잘 나가죠. 자, 이제 챔피언을 죽이러 한번 가볼게요. 요 아래에 있네요, 요 아래에. 나 지금 완전 쎄. 엄마. 일로 와봐, 엄마. 오! 궁도 안 썼는데 죽었어. 어떡해? 저 지금 이렇게 팀룸에 들어와 있으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롤게임은 잘 돌아가는 거 확인했어요. 합격입니다. 제가 게임하고 있는 사이에 음식이 도착했는데요. 먹거리는 어떤지 또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아까 구월동 쓰리파피 씨방만의 특별한 라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짜잔! 그게 바로 이건데요. 보시면 떡하고 계란, 만두도 들어있어요. 딱 봐도 맛있는 것만 들어있죠?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만두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엄청 맛있는데요? 뭐지, 이 라면? 사실 라면은 다 거기서 거기인 비슷한 맛이잖아요. 근데 이건 시중에서 파는 그런 흔한 라면 맛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진짜 맛있어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번엔 국물. 와, 진짜 미쳤다. 여러분, 해장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땅이 매콤하고 면발도 쫄깃쫄깃하고. 아니,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너무 배고파.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음식이 진짜 빨리 나왔는데 정말 면도 완전 꼬들꼬들하고 진짜 딱 알맞게 익혀졌어요. 국물도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여러분들, 만두 한 입 하세요. 는 제가 먼저 먹을게요. 역시 너무 맛있어, 진짜. 만두가 국물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도 안 터졌고 터지지도 않고 진짜 쫀득쫀득한 그 맛 그대로예요.
구월동에 술집 많잖아요. 여러분들 술 한잔 하시고 여기서 요 대박라면으로 해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비주얼도 미쳤고 맛있는 것만 가득 담아놨어요. 제가 아까 핫도그 세트도 같이 시켰잖아요. 오리지널 핫도그, 그리고 감자튀김, 콜라 요렇게 핫도그 세트가 있는데 센스있게 물티슈도 챙겨주셨어요. 또 여자분들 핫도그 한 입 먹으면 입도 이렇게 꼭꼭 닦아주셔야 되잖아요. 아주 센스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촬영 그만하고 싶거든요. 얼른 먹어볼게요. 오, 여기 이렇게 케찹을 이렇게 꽂아주셨어요. 보이세요? 센스있는데요? 합격! 제가 감자튀김 먼저 먹어볼게요. 엄청 바삭바삭해요. 너무 맛있는데요? 지금 제가 케찹을 안 뿌려 먹었는데도 정말 간이 잘 돼 있고 바삭바삭하니 너무 맛있어요. 사실 이렇게 두꺼운 감자튀김이 자칫 잘못하면 눅눅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알맞게 바삭바삭하게 구워졌는지 여기 사장님 요리실은 너무 칭찬. PC방 먹거리 하면 당연 XOXO 핫도그죠? 오리지널 핫도그인데 소스도 엄청 듬뿍 뿌려져 있어요. 저 지금 못 참겠거든요. 빨리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바로 이거야. 미치겠어. 빵도 엄청 따끈하고 소세지도 진짜 잘 구워졌어요. 소스도 역시 제일 기본 케첩하고 머스타드만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양파가 이렇게 잘게 썰려 있는데 이게 느끼함을 확 잡아줘가지고 훨씬 더 식감도 살고 맛도 사는 것 같아요. 맛있어. 역시 구월동 PC방 아까 주방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 깔끔했잖아요. 음식도 그래서인지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빨리 나와요. 아까 롤 한 판이 끝나기도 전에 나와가지고 후다닥 컸거든요. 정말 믿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구월동 PC방 최고!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PC방이 소통하는 PC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초면에 죄송한데 저 예쁜가요? 과연 소통이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아, 깜짝이야! 답장 왔어요! 매장 쭉 둘러보니까 선남선녀분들만 계시던데요. 지금 사장님 저한테 철벽 치신 것 같죠? 아, 민망하네요. 자, 매장에 선남선녀분들만 있다는데 여러분들 구월동 쓰리퍼피 씨방 꼭 오셔야겠어요. 자, 이렇게 9월점 쓰리퍼PC방 둘러봤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PC방에만 있는 특별한 이벤트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만원에 24시간! 여러분, 만원에 24시간이면 정말 원 없이 게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남는 게 대체 뭐가 있을까 싶지만 이 이벤트는 기간이 없습니다. 정말 PC방이 망할 때까지 한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9월동에 놀러오시는 분들 여기 쓰리파 PC방 꼭 이용하셔야겠죠? 여기서 게임하면 승급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혼자 오기에도 좋고 커플이서 오기도 좋고 친구들이랑 오기에도 좋은 9월점 쓰리파 PC방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선남선녀만 있는 구월동 쓰리퍼 PC방 화이팅!